학년사진과 침대입니다. 오늘은 빠밤 빠밤 카드 상장 상 브루사지에서 상자깡 있잖아요. 전 상자깡이를 해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카드 상자깡이 해보려고. 카드 상자깡이. 그래서 여기에서 저가 먹기를 뽑을 거냐면, 먹기 뽑을까요? 20개를 뽑을게요. 20개? 20개를 뽑아서, 이거 정리하기 진짜 힘들다. 20개를 뽑아서, 전설이 2개 이상 나와야 돼요. 3개 이상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역시 전설이 나오기 힘든 거야. 첫 번째 상자에는 엘프리모가 있었고요. 그 다음 상자에는 다이너마이크. 운이 너무 안 좋아. 그 다음은 타라. 신화 나오고요. 신화. 그 다음 또 다이너마이크. 이 다이너마이크 원래 트로피로 받는 건데 상자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은 또 셸리. 왜 이렇게 안, 펜 좋고요. 다음은 타라. 펜. 지금 제가 몇 개 뽑았죠? 기다봐요. 세워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뽑았는데 점수는 안 나오군요. 아홉, 열, 파콜리코 안 좋고요. 데릴 안 좋고요. 근데 지금 열 한 번 상자를 까봤는데 역시 점수는 안 나와요. 콜트 안 좋고요. 다이너마이크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데릴은 아니고요. 셸리, 지금 15번째. 비비, 팸, 또 다이너마이크. 좀 못생겼네요. 못생겼어. 17번째. 물. 그 다음은 메카보.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네, 이제 메가 상자를 까보겠습니다. 대형 상자를 까보겠습니다. 대형 상자 10번. 대형 상자를 깠는데, 파이퍼랑 코이트. 또 깠는데, 파콜리코랑 다이너마이크. 네. 네, 아직도 대형 상자 두 개를 깠는데 안 나왔습니다. 네, 대형 상자 똑같은데, 포코랑 데릴 똑같는데, 파이비트 나왔어요. 대박. 3개 깠고요. 지나왔네요. 왜 이렇게 안 나와? 타라랑 셸리. 지금 제가 대형 상자를 5개 깠는데 안 나와요. 아 진짜 브루스타즈에서 대형 그냥 상자 20개 그 다음 대형 상자 10개 까고 싶다. 메가 상자는 5개 한 방에 5개를 뽑을 수 있어. 마지막이네요. 역시 안 나왔고요. 대형 상자 뽑아보겠습니다. 한 방에 5개. 5개예요? 레온 하나, 비비, 스파이크 둘, 상구. 미션 성공. 대형 상자 2번 까는 거고요. 미션은 성공. 와 대박이다.
네, 오늘은 카드 상자 까기를 해봤네요. 어땠나요, 재밌어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바이.